일단 흘리기 콤보와 기상 하단킥 콤보를 따로 연습하세요. 손에 붙여야 돼. 콤보는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콤냄이 확 올라갑니다. 그거 흘린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6타 스크류 벽이나 레이지 여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생기긴 하는데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다 돼요. 이거 한 다음에도 계단 힐렌스 콤보가 되긴 합니다. 좀 빡세긴 해도. 기래요. 플라치기 콤보는 이걸로 어지간하면 구콤을 정착을 시키시고요. 어지간하면 살짝 끌어서 꽝펀치. 꽝펀치 선입력하고 있으면 안되고 허치니까. 아, 이렇게 허치니까 살짝 끌어서 꽝펀치. 살짝 끌어서 꽝펀치. 살짝 끌어서 꽝펀치. 플라치키는 이거 안되네. 되고 안되고는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안다. 미데바 와카루 그 자체. 요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기상기 연습. 기상기 앉았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도끼를 때리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앉는 인정 프레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나가요. 236. 이 테크닉을 연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캐릭터는 레오입니다.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뭐 재미없진 않으니까. 약보사건 이후에 보통 이런 추가타를 때리거든요. 근데 빡세게 때리면 이런 게 돼요. 기상기를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인 거죠. 기상기 연습하는 건 요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 테크닉도 몇 개 더 있어요. 이게 뒤에서 맞으면 이걸 뒤에서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원래 맞아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걸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짜잘한 테크닉. 알아두면 좋은 것. 한 번씩 일부러 잡기로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러드 길로틴 제일 센 루트요. 제일 센 루트. 아무튼 개힐이 되면 제일 세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안정적인 거. 1타가 너무 낮게 맞아가지고 이것도 되긴 됩니다. 타이밍이 원래 거랑 다른 거요 실 뿐인 거지 이것도 되긴 돼요. 내가 너 왜 이리 못 쓰냐. 되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요 경우 빼고는 다 돼요. 스윗 카운터요? 이거 레그 스윗? 아, 플러 스윗? 플러 스윗도 돼요. 좀 빡셀 뿐. 좀 빡세게 할 뿐. 그리고 이거는 되는 게 오폴 스윗밖에 안 됩니다. 왼폴 스윗은 또 애양 안 들어가요. 우리 후딜이 좀 다른가 봐. 그 스윗 콤보 베스트 초이스는 횡캔. 펜캔 미클 땅. 이게 베스트. 제일 많이 때리고 레아도 들어가고.
스텝인 사이드킥? 이게 왜? 그 생플라에서 생플라 그냥 놓고 지금 제 컨트롤러 보이시죠? 이건 버그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여기 그냥 딱딱 16 막으면 왼풀 확정. 나 아직까지 정딜캐 맞아봤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때렸던 적은 있었지만 회피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듯하네요. 왼풀 확정입니다. 근데 좀 빡세요. 생각보다 판정이 빨리 끝나버리거든. 막자마자 바로 이렇게 연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들 이 정도 딜캐 때리고 말겠죠. 충격.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